Sue is alive. 냉랭의 실험자가 보면서 그냥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보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다가 아 이거 진짜 됐다. 제가 그 논문 DB 있죠. 여기도 대학원생들은 논문 DB 아이디 주죠. 하나, 둘, 셋. 끝에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돼. 취업할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요. 어디가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공무원. 별로. Looks super good. 오늘이 Back to the Future의 그날. Today was the day of the Back to the Future. Super amazing. 언니. 아. 언니 지금 아주 많이 되게. 오우. 머리 떡진 것 봐. 어쨌든 오늘은 사실. 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되게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 저번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카메라는 없어서 핸드폰으로 영상들을 조금 많이 남겨놨는데 어쩌다가 친구랑 돈가스를 먹고 맥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이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친구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고. 그래서 저희 동기 셋이서 어쩌다가 한 잔만 하자. 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한 4시쯤이었나? 4시쯤에 끝냈나? 친구가 너무 취해서 집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둘이 남아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해가 뜨는 건 늦지만 어쨌든 차가 다닐 시간이니까 1시간만 친구 하숙집에서 이따 가야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둘이 그냥 확 퍼질러 자서 결국에 아침밥을 먹고 집에 왔죠. 근데 그날이 그러니까 어제가 제가 오늘 시험이 두 개라서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원래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시험이 두 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Which is crazy. 왜냐면 좀 충격이었어요. 월요일날 수업이 딱 끝나고 한 수업이 스페인어 문화권에 의해 그 수업이 딱 끝나면서 뭐 수요일날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수업에 지각을 많이 했는데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시험 본다고? 어쨌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그냥 하기가 싫어. 그래서 결국에는 안 했죠. 아,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좀 하려고 안 자려고 했지만 잠은 안 오면서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음악만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또 졸려서 그게 또 한 3시였나 어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번 새벽 3시였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 6시부터 공부를 하면 최소 6시간은 있으니까. 시험 첫 번째 시험이 12시 반에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무슨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9시 반에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시계를 계속 보면서 침대에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갔어요. 결국에는 가서 시험을 봤지만 그냥 뭐 안 본 상태로 봤죠 뭐. 다 쓰긴 썼어요. 왜냐면 저는 빈칸 남겨놓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예 몰라도 왜냐면 주관식은 빈칸이 있으면 진짜 모르면 못 쓰잖아요. 저는 무조건 써요. 그냥 지연해서라도 써요.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뭔가 못 쓴다는 거는 뭔가 이 불완전해서 뭔가 싫어요. 그래서 아 까먹었는데 그 스페인 역사상 뭐 유명한 영화 감독 이름을 쓰는 게 있었는데 그냥 몰라서 그냥 친구 이름 썼어요. 뭐 야고보 무슨스키 막 이렇게 그것도 정확하게 말도 안 되게 어쨌든 그러고 나오고 그 다음엔 프랑스어 수업이었거든요. 프랑스어 시험.
그래서 그것도 그냥 솔직히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왜냐면 실비라는 교수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줘요.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그 반에서. 진짜로. 근데 막 책도 따로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왜냐면 전 열정만은 가득한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시험 보고 끝냈으니 또 끝나니까 또 후련하대요. 역시 시험은 끝나야, 공부를 안 했어도 끝난 거 끝난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수업이 저번 블로그에도 있었지만 세미나 수업이에요. 스타트업 의사결정론 세미나. 근데 오늘은 예전에 싸이월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싸이월드 창업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동영 대표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렇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신 거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뒤풀이 겸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그 대표님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이랑 와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시간 되는 학생들이랑. 네, 너무 많이 먹었죠. 배가 아직도 불러. 근데 꿀꽈배기가 집에 있는 거예요. 꿀꽈배기 먹으려고 저기 떠났어요. 어쨌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강의 때도 재밌긴 했지만 이제 끝나고 이제 따로 막 물어봤어요. 싸이월드는 왜 그걸 이렇게 했어요? 왜 그걸 저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막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뒷이야기인 거잖아요. 도토리 아세요? 싸이월드 하신 분 알 거예요. 도토리가 왜 도토리였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 대표님의 고향이 그 소백산이었는데 그게 도토리 뭐 그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도토리였대요. 웃기죠? 뭔가 그때 얼마나 왜 도토리예요? 근데 하고 많은 그런 캐시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지 단위를 돈 단위? 사이버 머니 단위를 지칭하는 거를 왜 도토리로 했나요? 했는데 아! 뒷사 소백산! 갑자기 자기 살던 데 소백산 말씀을 하시면서 도토리가 집 뒤에 많았다고.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신기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도토리 나 도토리 10개만 뭐 도토리 선물 주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은 되게 개인적인 그런 역사 아닌 그런 경험에서 도토리를 정해가지고 도토리가 쓰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님 있죠. 그 미님이 남자 미님이 그 뒤에 얘기를 하며 그 남자 미님이도 그 대표님이 롤모델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야 나보고 해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 뒷얘기니까 정말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고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역시 히스토리를 배우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항상 그런 자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굿나잇. 자야겠어요. 자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씻고. 왜냐면 오늘 이거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이거 보여? 오늘 머리 안 감고 그냥 질끈 동여매고 왔어요. 왜냐면 샤워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너무 일어나서도 너무 게을름 많이 펴가지고. 어쨌든 이제 꿀꽈배기를 조금 먹고 제 생각엔 지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교수님이 항상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진짜 저희들 다 생각 없이 막 먹었어요. 마구마구. 그래서 캐모마일 차 한잔 하고 좀 편집을 하다 자야겠습니다. 그럼 굿나잇!